영진닷컴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필기 절대적보 2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기출문제 238선, 238개의 기출문제에 우리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면서 앞에 공부했던 이론들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를 보면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가, 어떤 유형들이 문제가 나오는지,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내가 좀 공부하는데 시간이 좀 촉박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 기출문제만 한번 여러 번 풀어보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아니면 그것도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정답만 쫙 먼저 표시해 놓고서 그것만 눈으로라도 익혀주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아, 그러면, 아,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핵심 포인트들을 잡아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238개의 문제들 한번 쫙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과목인 산업디자인 일반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자, 산업디자인 일반은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서 73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요? 첫 번째 문제에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부분이 나왔네요. 디자인의 목적. 자, 디자인을 왜 하느냐를 묻는 문제죠.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장 바르게 기술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부분. 자, 용도나 기능을 목표로 하는 생산 행위의 목적이 있다. 두 번째, 인간의 행복을 위한 물질적 생활 환경의 개선 및 창조를 목적으로 한다. 대중의 미의식보다는 개인의 취향을 전제로 디자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제 발달을 목적으로 한다. 자, 우리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디자인의 목적에 대한 수업을 했는데요. 이때 뭐라고 그랬냐? 디자인의 목적. 인간의 행복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생활 환경을 뭔가 좋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생활 환경을. 그러니까 개인의 취향, 뭐 이런 거, 경제 발달, 아주 광의의 목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삶의 환경을 보다 개선하는 것에 대한 부분, 개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 그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뭐 어디 네이버, 뭐 다음 구글 이런 데 검색해서 나오는 디자인이라고 치면은 나오는 가장 나오는 목적이라고 나올 때 항상 나오는 말이 이 말이에요. 디자인의 목적 항상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디자인의 본질적 의미. 여기서도 나오죠. 본질적 목적, 본질적 의미. 자, 여기서도 디자인의 본질적 의미는 무엇일까? 실용적이고 미적인 조형의 가시적 표현. 눈으로 보여야 돼, 눈으로. 가시적인 표현이다. 실용적이어야 되고요. 미적인 조형이에요. 조형이란 말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실용적이 돼요. 실용적이지 않은 거는 회화적인 거 있죠. 자기의 감성. 똑같이 미적인 조형 활동이지만 나만 좋은 조형 활동은 회화적인 거. 회화적인 거. 네, 실용적이고 객관적이고 이런 것들은 디자인.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차별성 있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디자인의 조건에서 한목적성. 우리 디자인 조건 다섯 가지 조건 있었습니다. 다섯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목적성이 가장 잘 표현된 내용은 이라고 했어요. 한목적성. 목적성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요? 실용 기능성과 실용성이다. 얼마나 그 기능을 잘 담고 있느냐. 여기서 아름다운 곡선의 주전자가 물 따르기가 좋다. 주전자의 기능과 실용. 주전자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물을 잘 따르기가 좋아야겠죠. 물을 잘 따르는 기능과 실용이 잘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의자, 여기 의자가 나나요? 여기서
주로 장식적인 의자의 형태가 앉기에 편리하다? 뭐예요? 의자가 앉기에 편리하다만 있으면 예도한 목적성인데, 갑자기 장식적인 거? 아, 요거는 안 맞는다. 화려한 집이 살기 편리하다? 이거는 되게 주관적이면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디자인은 약간 객관적이어야 되죠. 이것도 띵! 아닌 거죠. 그런 것도 생각해서. 그래서 주전자가 물다리기에 뭐 좋다. 이런 것도 생각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디자인 조건 중 기능성과 실용성이 중시되는 곳. 오, 여기 나왔네요. 기능성과 실용성이 중시되는 조건은 앞에서 했었죠? 누구요? 한목적성이요. 한목적성이요. 딱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디자인 조건은 도전 조건 5가지가 있었어요. 자, 포스터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고, 의자는 휴식이나 어떤 작업을 위하여 형태가 구성되어지고, 집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존재되어야 된다. 자, 포스터, 정보 전달, 목적, 정보 전달이 목적이죠. 포스터의 목적은 정보 전달, 의자의 목적은 휴식을 취해야 되고, 집의 목적은 사람이 살기 위해 되고, 뭐예요? 한목적성. 한목적성에 대한 얘기가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보여지죠? 다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자,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문장 속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은? 자, 인테리어 디자인은 개인 기호와 땡땡땡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색채 이미지의 자유로운 선택이 요구된다. 자, 개인적인 뭐가 필요하다? 자,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개인적인 뭐가 들어가고 자유로운 뭐가 중요하대요. 자, 개인적인 경제성, 개인적인 시간성, 개인적인 성별성, 자, 뭘까요? 특히 색채에 관련된 뭔가가 들어가고 있죠. 자, 정답은 심미성. 개인적인 선호하는 심미성. 개인적으로 원하는 색채, 개인적인 느끼는 아름다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선택이 되는 거죠. 뭐, 사람들에 따라서 인테리어 디자인할 때, 저는 핑크를 좋아해요. 그러면 핑크에 맞게끔 인테리어. 저는 모던한 걸 좋아해요. 그러면 인테리어 맞게끔 모던한 뭐, 그레이 톤. 이런 걸 맞춰서 자유롭게 선택이 요구된다는 거죠. 자,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의 기능적 조건 중에서 감성공학 측면의 기능에 해당되는 것은, 지난번에 기능, 뭐, 실용,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서 감성을 건드리는 애가 있었어요. 감성. 자, 디자인의 조건 쭉 한번 나열해 볼까요? 함, 목적성, 그 다음에 심미성, 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창조성, 그 다음에 경제성, 질서성,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감성을 건드는 애가 누가 있을까? 뭐 이런 애들, 우리 감성적이 되면 심미성 같은 것들이 있죠. 자, 심미성은 과연 이 안에 어떤 거에 해당이 될까요? 물리적, 생리적, 사회적?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뭐 사회적 이런 거에 살짝 건드릴 수 있겠지만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죠. 심리적. 감성과 심리. 이렇게 연결지어서 여러분들 유추해서 가장 근접하게 건드릴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조건이라고 하면은 심미성 이렇게 들어가면 딱 찍을 수 있겠지만 심리적 기능 이래도 유추해서 여러분들이 금방 찾아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심미성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고 그랬어요. 심미성은 아름다움을 느끼는 건데 이게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다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중적인 아름다움에서 유행,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도 할수 있겠지만, 공감을 느끼는,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것들, 뭐, 미니스커트가 유행한다, 나팔바지가 유행한다 해서 그런 트렌드한 것들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시대성, 국제성, 민족성, 사회성, 뭐, 개인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스타일이나 유행에 대한 밀접하게 또 연결 지을 수도 있고, 뭐, 제품의 소재,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또 되게 달라질 수 있다니까, 이런, 어떤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어떤 것에 따라서 차이가 벌어지는지, 이런 요인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심미성이 어떤 요인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지 요인들도 같이 요 문제들과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굿 디자인의 조건이 아닌 것은 우리 다섯 가지 조건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굿 디자인의 조건이 아닌 것은 한 목적성, 심미성, 독창성, 종합성. 누구? 생소한 애가 하나 등장했죠. 누구예요? 종합성. 우리 여태까지 조건들 중에서 안 나온 애가 있어요. 종합성, 질서성하고 비슷하지 않아요?라고 할수 있지만. 질서성은 있었지만 종합성은 없었어요. 종합성 골라주시면 됩니다. 질서성하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니에요. 종합성 골라서 써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보니까 위에 뭐 주주주주 붙었죠?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많이 붙어있는 애. 제가 이렇게 문제 이렇게 캡처하면서 쫙 붙여놓은 건 뭐냐면은 이렇게 쫙 있는 애는 문제가 이만큼 많이 출제됐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붙어있는 거는 간간이 출제된다.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거는 그만큼 많이 출제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9번. 디자인의 분류상 인간과 사회를 맺는 정신적 장비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인간과 사회를 맺는 정신적 장비에 해당되는 거. 오. 말이 은근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상 뜯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인간과 사회를 맺는 그러니까 뭔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거예요. 의미 전달, 의미 전달, 그러니까 의미를 전달한다. 우리가 화장실이라는 표지판을 보고서 아 저거 화장실이야, 화장실이라고 화장실 글씨를 안 써놔도 뭔가 이 메시지가 전달되게끔 해주는 거. 자, 그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인데 그거를 시각적으로 전달해 주는 거.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이거 우리가 시각 디자인. 또좀 풀어서 시각 전달 디자인이에요. 우리가 간단하게는 시각 디자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거를 정식 풀네임으로 부르면 시각 전달 디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시각 전달 디자인이 뭐냐? 인간과 사회를 맺는 정신적 장비다. 우리 포스터 디자인, 뭐, 픽토그램, 뭐, 타이포그래피, CI, 이런 것들도 다 뭔가 사회와 맺는 의사 전달, 메시지 전달, 이런 역할을 하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인간은 자연과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를 창안하는데, 이와 관련된 디자인 분야는 무엇이냐? 이번에는 인간과 자연이에요. 아까는 뭐였어요? 인간과 사회였어요. 인간과 사회를 연결하는 거는 시각 전달 디자인.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는 애는 무엇일까요? 제품 디자인. 인간이 있고, 사회가 있고, 얘를 연결하는 건 시각 디자인. 인간이 있고, 자연이 있어요. 자연을 연결하는 거는 제품 디자인인 거예요. 자, 인간과 자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드는 거,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든대요. 인간과 자연을 연결해서 뭔가 도구, 도구라는 말이 나오면 제품 디자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디자인. 자, 그 다음에 11번째 문제. 11번째 디자인, 11번째 문제 보니까 위에 파란색 빡 붙어 있네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다라는 뜻입니다.
기업의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것, 광고 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 여기서 뒤는 몰라도 돼요. 뒤는 몰라도 되고 앞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나왔어요. 기업의 이미지, 기업의 이미지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기업의 이미지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거 기업의 이미지 CI, 브랜드 이미지 BI 라고 하는 것. 그래서 CIP, BIP, 뒤에는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데, 자, CI,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회사의 이미지를 통일시키는 작업을 얘기해요. 회사의 이미지, 여러분들 뭐 삼성이라는 회사, LG라는 회사, 이런 이미지가 있죠. 회사의 이미지를 뭐 나타낼 때 삼성이라는 회사를 떠올리면 엄청나게 많죠. 뭐 핸드폰도 만들고 TV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하는데 그 회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회사는 뭐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어떤 뭐 여러 가지 회사의 회장님은 누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회사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 상징 뭐 이런 걸 나타낼 때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것들이 뭐 심볼 로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이미지를 통일시키는 일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보통 CI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심볼 로고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CI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는 원래는 회사의 이념, 뭐 경영, 마케팅 이런 것들 다 총칭해서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 BI는 브랜드. 그러니까 만약에 또 뭐가 있을까요? 삼성 안에서도 갤럭시라는 핸드폰 브랜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 안에 갤럭시라는 브랜드가 있고 뭐 옛날 TV 같은 경우 파브라는 TV 브랜드가 있었고 이런 것처럼 뭐 제일제당 안에도 여러 가지 다시다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건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의 상표 같은 거 그런 것들은 BI,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I와 BI 이게 같은 데도 있고요. 별도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똑같거나 아니면 별도로 있거나 같이 쓸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중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고려 요소 중 거리가 먼 것은? 거리가 먼 것은? 브랜드의 성격을 모두 다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것은 모두, 전부, 이런 말이 나오면 대부분 땡 아니에요. 너무 극한 답안 같은 거. 그거는 거의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판매를 촉진시켜야 된다, 좋은 이미지를 창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맞겠지요. 이렇게 모두, 전부, 전혀 뭐 이런 말이 나오면은 아 이렇게 극한 답이 나오면은 아 이거는 왠지 답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힌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구매 시점 광고라는 말이 나오네요. 구매 시점 광고. 포인트 오브 퍼처스라고 하는데, 포인트 오브 퍼처스. 오, 답이 막 보여요. 답이 보여요. 구매 시점 광고라고도 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광고는 이란 뜻이에요. 자, 구매 시점 광고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요. 슈퍼 같은 데 가보면, 만약에 내가 치약 같은 걸 하나 사겠다. 치약 매장에 가면 치약 종류가 쫙 있겠죠. 근데 그 앞에서 요번 신상품 해가지고 막 뭐 멋진 모델이 나가지고 그 앞에 막 팔랑팔랑 원 플러스 원에서 막 깜빡깜빡깜빡 막 뭐 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막 붙어 있어요. 자, 그게 바로 구매 시점 광고예요.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거기에 붙어 있는 광고물. 자, 그걸 구매 시점 광고 포인트 오브 폴스 2번 구매 시점 광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매 시점 광고 디스플레이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자, 이제 1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 14번 파란색이 막빡 붙어 있어요. 자, 점선면에 관련된 문제가 등장했네요. 우리 점선면, 우리 디자인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선의 유형별 특징에 관련된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선의 유형별 특징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고르셔요. 잘못된 것. 자, 뭔가 잘못됐대요. 자, 직선에 관련된 문제네요. 직선. 아, 직선. 쫙 직선. 경직, 명료, 확실, 남성적이라고 했다. 오, 맞아요, 맞아. 직선. 곡선, 고결, 희망 나타내고, 상승감, 긴장감. 곡선. 곡선이 그런가요? 이상한데? 곡선이 그런가? 이상해요.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사선. 사선. 동적이고 불안정한 느낌을 주지만 강한 표현을 줄 수도 있다. 그런 것 같아. 수평선, 수평선, 평화, 정지, 안정감. 그렇죠. 곡선은 어때요? 부드럽고 여성적이고 뭐 이런 느낌. 여유롭고 이런 느낌이죠. 정답은 2번. 자,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적이고요. 불안정한 느낌을 주지만 사용에 따라서 강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선이래요. 동적이에요. 동적인 거는 어때요? 수평선도 아니고 땡! 불안정하대요. 불안정하다는 거는 수평, 수직이 아니라 보통 사선인 경우가 많죠. 강한 느낌을 줄수 있대요. 그래서 정답은 사선. 그러니까 상승. 사선, 동적이고 불안정하지만 강한 느낌을 줄수 있으니까 사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면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평면은 곱고 평화로운 표정을 가지며 강경성을 나타낸다. 자, 첫 번째 문제 바로 답이 나네. 평면, 평면, 평면이나 그러니까 수평선이나 면하고 선하고 거의 느낌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수직면이나 수직선이나 느낌이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외울 때 같이 외우시면 돼요. 그 위주로 해서 거의 똑같은 느낌이니까 그 머릿속으로 연상되는 이미지랑 같이 외워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평면 디자인의 원리에서 가시적인 시각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자, 평면 디자인에서 가시적, 눈으로 보이는 시각 요소, 시각 요소, 시각 요소, 눈에 보이는, 자, 눈에 보여야 돼요. 거리가 먼 것은, 자, 중량 눈으로 보일까요? 형태, 색채, 질감. 나는 눈으로 딱 보면 저 사람 몸무게 몇 킬로인지 딱알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건 눈대중이잖아요. 형태 눈으로 보여요. 색채 빨갛고 노랗고 눈으로 보여요. 질감 눈으로 보여요. 자, 눈으로 안 보이, 질감 눈으로 안 보이는데라고 만져야지 느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겠지만, 우리 시각적인 질감이잖아. 거칠다, 부드럽다라는 시각적 질감이라는 게, 이거 간혹 가다 틀리시는 분들 많이 계셔요. 질감, 눈 만져야 촉각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가 시각적에서는 시각적 질감이라는 게 있어요. 촉각적 질감과 함께 시각적 질감이라는 게 있다는 거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량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구람을 재야지만 보입니다. 그래서 중량으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요거 많이 틀리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의 요소로서 빛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빛에 대한 설명이에요. 빛에 대한 설명. 잘못된 것은, 빛은 거칠거나 부드러운, 무르거나 단단함 등의 촉각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상한데, 이상한데? 응? 이상해, 이상해. 자, 빛은 입체의 표면을 부드럽게
드러나게 한다. 어, 맞죠. 빛에 의해서 표면이 부드럽고 그것도 입체에 대한 표면을 나타내지요. 빛의 밝음과 어두움도 조형 대비나 색채 대비 못지않게 중요하지요. 움직이는 네온사인, 영화, 텔레비전, 멀티스크린 등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맞죠. 답은 1번. 자, 1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대칭은, 자, 데칼코마니에서 많이 쓰이는 나비가 등장했습니다. 나비가 대칭을 이루고 있죠. 어떻게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따따따따따따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을 이루고 있다. 그거를 우리 뭐라 부른다? 선 대칭이라고 부릅니다. 자, 20번 문제. 미적 형식 원리에서 비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자, 비례에 대한 문제. 비례에 대한 문제에서는 보통 우리가 황금 비율 아니면 피보나치 비율 뭐 이런 것들이 보통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해요. 비례에 대한 부분, 미적 형식 원리에서 가장 올바른 것. 한 선을 축으로 해서 마주보게끔 형상하는 것이다. 비례? 이거는 뭐예요? 대칭에 관련된 부분이죠. 부분과 부분 또는 부분과 전체를 나타내는 거. 요게 비례에 대한 부분이죠. 비례.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를 나타낼 때를 우리가 보통 비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1번. 다음 중 1대 2, 2대 3, 3대 5, 5대 8, 8대 13. 이렇게 수열하는 거. 뭐냐? 피보나치 수열. 요거 자연물에서 특히 많이 보이죠. 그래서 꽃 같은 거 보면은 두 장, 그 다음에 세 장, 이렇게 나타내는 거. 피보나치 수열이다. 자연물에서 특히 많이 본다. 요거 과학책 같은 데도 되게 많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비율이라고도 많이 부르는 게 피보나치 수열이다. 그래서 황금 비율과 함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그래서 요거 외워두시면 좋아요. 수학자들이 집 비밀번호에 많이 쓰이는 번호가 요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1, 2, 3, 5 요것도 있죠. 요 두 개를 합치면 요거, 요 두 개 합치면 요거, 2하고 3 더하면 5, 3하고 5 더하면 8, 5하고 8 더하면 13. 그 다음 뭘까요? 딱 외울 수 있겠죠? 요게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다. 정답은 4번. 자, 2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각적인 힘에 경쾌한 율동감을 주는 것은? 자, 율동감에 대한 부분이에요. 율동감. 경쾌한 율동감을 준대요. 율동감을 주는 요소들이 되게 많은데요. 시각적인 힘에 의해서 경쾌한 율동감이다. 그래서 조금 더,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나는, 뭐, 반복에 의해서 율동감을 주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경쾌하다기보다는 그냥 규칙성? 에 대한 부분이죠. 여기서는 정답은 2번. 네, 점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점이는 점점 변하는 건데 뭐가 변하냐? 형태가 변할 수도 있고요. 색채가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라디언트라 해서 무지개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빨강에서 주황으로 노랑으로 점점 색깔이 이렇게 변하죠. 점점 변하는 거. 형태가 커서 점점 작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점이에요. 점이 현상이라고 보통 거. 그렇게 변하면 율동감이 좀 나타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이라고 부른다. 23번째. 다음 형태의 분류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형태 구분 짓는 거. 형태에 대한 거. 오, 이거 문제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형태 중에 이념적 형태냐 순수 형태냐 기하학 형태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또 기하학 형태가 무엇인지 좀 모르시는 분들, 기하학 형태가 뭔가요? 또 유기적인 형태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기하학 형태라고 한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수학적으로 나타나는 형태, 삼각형, 사각형, 자로 잰 듯하게 나오는 규칙적인 형태, 그걸 기하학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유기적인 형태는 돌 같은 거, 구름 이렇게 부드럽고 제도로서 나타낼 수 없는 형태, 그런 것들을 유기적인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태 중좀 성격이 다른 거. 이념적인 형태, 기하학적인 형태, 순수 형태.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4번 현실적인 형태. 이거는 다 개념 형태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서는 좀 다른 게 있다면 현실적인 형태라고 볼수 있어요. 다 개념 형태인데 얘 혼자 현실적인 형태. 좀 따로 지어서 보면 되겠어요. 우리 형태 할때요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4번으로 할까요? 오, 24번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요거는, 우리 착시하고 우리 형태에서 되게 많이 나왔던 부분, 게스타트 시지각 이론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분명히 우리 눈에 봤을 때 걔는 1 더하기 1은 2인데 디자인에서는 1 더하기 1은 2처럼 안 보이고 2-1처럼 보이기도 하고 3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한지를 분석해 놓은 게 바로 게스탈트 이론이에요. 그래서 게스탈트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데 그 게스탈트 이론에 대한 기본 법칙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게스탈트 이론이 그러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게스탈트 이론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네 가지 대표적인 이론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근접성의 원리, 가까이 있는 것들 하나의 무리처럼 보이는 거. 이거 뭘볼수 있냐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보면 분단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있죠. 분단. 두 명씩 이렇게 모여 앉으면 1분단, 2분단, 3분단 이렇게 모이는 거. 자, 그거 근접성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사성의 원리. 비슷한 애들끼리 한 덩어리처럼 보이는 거. 연속성의 원리. 이렇게 북두칠성 같은 거. 그러면 별들이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연결지어서 우리가 북두칠성 이렇게 보이는 거. 연속성의 원리. 폐쇄성의 원리. 끊어져 있어도 같이 닫혀서 우리가 보는 거. 자, 그런 거. 폐쇄성의 원리. 요네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없는 거 뭘까요? 2번. 방향성 요인. 그래서 골라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